건강을 위해 식초, 탄산수소 나트륨, 달걀, 그리고 색소 준비! 먼저 마그마를 만들어보자. 준비한 물에 탄산수소 나트륨 500g을 넣는다. 여기에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한 후 흰자만 모아 넣는다. 마지막으로 마그마의 상징 붉은색 색소를 넣고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주면 마그마 완성! 그리고 정수기통과 원형통을 이용해 만든 산 모형에 방금 만든 마그마를 넣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드디어 식초 등장! 마그마를 넣은 통에 식초를 넣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숨죽인 순간 드디어 식초가 들어가고 아무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마그마가 넘칠 만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 이는 실제 화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엄마, 화산 분출이 안 돼요. 아, 그럼 식초를 한번 계속 넣어볼까? 네, 좋아요. 그래, 다시 도전. 더 많은 양의 식초를 넣어보자.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중하게 식초를 넣는 실험매. 드디어 다 넣었다. 이번에도 실패. 아니, 마그마가 흘러 넘친다. 탄산수소 나트륨과 빠르게 반응하는 식초. 순식간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화산은 이처럼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하여 만들어진 산. 멋지게 실험 성공! 이렇게 해서 식초로 화산을 만들 수 있다! 화산이라는 거는 딱딱한 암석 밑에 녹아있는 마그마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아주 뜨겁고 아주 유독한 가스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땅속에서 모이고 모여서 점점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 커진 압력을 어디론가 분출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을 뚫고 나오면 화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화산 실험을 하게 될 때 이제 탄산수 나트륨에 식초를 넣고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압력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화산처럼 밖으로 분출하게 되는 거죠.